33초 안에 익히는 아, 알아. 창문들 한자 터득법 부수 익히기입니다. 익히는 도중에 잘 모를 때는 가장 기본이 되는 아, 알아. 획수비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거물현 부수와 관련된 글자의 예를 들면 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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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거물현 현미는 완전히 벗겨내지 않은 거무스름한 쌀이야 할 때 거물현 자가 들어있고 현무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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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거물현 현무암은 구멍이 난 거무스름한 돌이야 할 때 거물현 자가 들어있으며 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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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거느린 솔에 거물현 바르고 꾸밈이 없어 솔직하구나 할 때 거느릴 솔에 거물현 부수가 들어있습니다. 아하 알아 창문들 학습법의 획수에서 익혔던 머리부터 나오는 작은 아이의 검은 머리 거물현 머리부터 나오는 작은 아이의 검은 머리 거물현 머리부터 나오는 작은 아이의 검은 머리 거물현 머리부터 나오는 거라서요 머리 하니까 뭐가 떠올려집니까? 예, 이 거물현자에서 그렇습니다. 머리두네요. 여러분들은 이미 머리두는 우리가 아, 그 여덟 번째 예, 기본 부수 2획에서 여덟 번째 나오는 예, 머리두 또는 뭐 돼지해 머리 그렇게도 이야기하고요. 지붕두 그럽니다. 아니 여러분 위에 보세요. 오돌이가 으앙으앙 울면서 머리두 돼지의 머리 지방두 했던 거 생각나잖아요. 그쵸? 다음 작은 아이에 그랬어요. 자 이것도 작을 요자입니다. 작을 요자 그렇죠? 작을 요 우리가 기본 부수 이게 쉬운 두 번째 예, 쉬운 두 번째에 나오는 작을 요 부수 공부할 때 이미 배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자꾸 이제 예, 앞으로는 이게 계속해서 이 기본 부수 이거 이전에 우리가 익혔던 아홉 개의 기본 획수 그리고 우리말 이것만 가지면 모든 한자 다 익힌다고 그랬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이미 익혔던 지금 이게 5획의 처음인데요. 이 5획부터서는요. 기본적으로 이제 1, 2, 3획에서 익혔던 거 하고 특히나 아하라 창문틀 학습법에서 이 기본 획수와 우리말 만 가지고 익히는 이게 엄청 이제 많이 적용됩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지금 이 5획부터 나가기 시작하는 요 친구들은 그 앞에 부분에 제대로 하지 않아 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이 기본 획수부터서 좀 그 많이 안 되니까 아홉 자밖에 아니니까
그것부터 먼저 익히고 하면은 훨씬 수월하고, 하나당 33초면 여러분들이 영원히 기억한다니까요. 그래서, 예? 예, 우리 희영이 학생, 그거 생각 안 난다고요. 그러면은, 쉬운 두 번째에 나오는 작을요, 그 위에 그림 보세요. 우리가 느끼하고 느끼한 오돌이의 작을요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허투루 넘어가지 말고 정확하게 해야 앞으로 무수히 많은 한자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익힐 수가 있는 걸. 느끼하고 느끼한, 야, 느끼하고가 뭡니까? 우리나라 한글 느자입니다. 즉 니은자예요. 약간 삐쳐서 이렇게 꺾었지요. 그래서 삐쳐꺾음입니다. 여러분들 이 삐쳐꺾음이라고 하는 건 세상에 어느 책을 봐도 어느 선생님한테 설명 들어도 이런 말은 없어요. 이 선생님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보니까 그 그림에 어떤 아줌마가 아주 그 느끼해하는 장면이잖아요. 이 삐쳐꺾음을 여러분들은 느끼한 이렇게 연상하시라고요. 그래서 느끼하고 느끼한 삐쳐꺾음과 삐쳐꺾음을 옆으로 약간 숙여서 쓰고, 그 다음에 오돌이의 뭐야 오른점이잖아요. 오른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점을 가지고도 그걸 구별을 못하는데, 하기야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어느 책이나 어느 가르치는 이 선생님들까지도 그걸 모르고 있어요. 이 기본 획수에서 아홉 자 중에서 들어간 게 세 자가 들어간 게 바로 이 점이에요. 점. 모든 글자 모든 부호의 원천 가장 최초로 나와진 것이 바로 점입니다. 영어에도 종지부 피리드가 있죠. 우리나라 말도 마침뼈가 있죠. 모든 말에 다 그렇다니까요. 그 점 종지부 그거 피리드 이거 있고요. 왼점이 있고 오른점이 있고 점만 해도 세 가지라고요. 아홉 개 중에서. 선생님이 왜 이 아하라 창문틀 학습법의 기본 획수 아홉 자만 알면은 우리말과 그러면은 모든 한자를 다 익힌다고 했던가 하는 걸 이제 이 5획부터서 여러분들은 아주 많이 적용되니까 그런 것들 느끼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하라 창문틀 학습법의 기본 획수 아홉 가지 익히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니 한두 번만 들으면 되는 걸 왜 그걸 못해? 그리고 선생님한테 연락하세요. 그 많은 이제 회원들과 그 많은 이제 무슨 구독자 또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추첨을 해가지고 이 추첨을 통해가지고 이것만 해도요. 기본 획수 214자 이것만 해도 획순, 필순 뭐 이 쓰는 순서까지 하다 보니까 400페이지가 넘어요. 이게. 예, SWP 화일로 추첨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주위에도 많이 알려주시고요. 세상에 이런 공급, 이런 학습 방법이 없다니까요, 글쎄. 어느 선생님이 이런 걸 가르쳐줍니까? 어느 교수님이 가르쳐줍니까? 어느 무슨 유튜브가 가르쳐줍니까? 어떤 프로그램에서 가르쳐줍니까? 인터넷 아무리 뒤져보세요. 선생님처럼 하는 이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자글요가 탄생했기 때문에, 예. 작은 아이에 그럴 때 작을 요자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머리두라고 하는 이 핵이 되는 부수와 작을 요라고 하는 그렇죠 삼핵이 되는 작을 요 이 부수를 합쳐서 벌써 거물현이라고 하는 벌써부터 이렇게 이제 막 부수와 부수끼리 획수와 부수 우리말과 부수 획수 이게 합쳐지면서 막 모든 글자들이 다 이, 어? 쉽고 재밌게 오랫동안 기억이 되도록 연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니까 여러분들 선생님 이 선생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좀 그 순서를 잘 지켜서 하세요. 우리 아까 희영이 학생처럼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모르겠는데요. 아 그것은 쉬운 두 번째 작을 요를 정확하게 못 느껴서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짧은 글 짓듯이 스토리 전개 방식, 이야기 전개 방식으로 이 전체 장면을 느끼세요. 어린아이가 이렇게 나와요. 그럴 때 머리부터 나옵니다. 머리부터 나오지 않으면 큰일 나요. 거꾸리라고 그러잖아요. 머리부터 나오는 그 조그만 그 작은 아이의 검은 머리, 조금 나온 검은 머리, 그죠? 그렇게 연상을 해서 장면을 떠올려주면 검을 현자를 영원히 기억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뭐였습니까? 위에 보십시오. 획순입니다. 획순. 거물현의 획순.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오른점까지 다섯. 그래서 거물현 획순이었습니다. 검은 머리부터 나오는 작은 아이니까 거물현. 거물현, a radical letter representing a small child with black hair. 바늘머리 끄트머리가 작아서 검게 보이니까 거물현. 거물현, a letter indicating that the needle's head is small and looks black. 끄트머리 실이 가물가물해 오묘하니까 오묘할현. 오묘할현, the letter meaning subtle because the end thread is vague. 지금 익히고 있는 아홉자 획수만으로 한자의 214자 부수 모두를 익히는 상당히 특이한 아하라 214 한자 부수 학습법을 A4 용지로 프린트해서 쓰면서 익히도록 저작해 놓은 파일을 저희 채널의 구독자 여러분 중에서 추첨하여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 구독, 좋아요 등의 많은 성원을 바랍니다.